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당주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고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각성해서 그러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불안하고 계좌에 손실이 찍히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불안하고 손실에 대한 회피와 그럴듯한 변명을 위해 장기 투자자로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는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과연 이번에만 있었을까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반복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주식 투자의 역사를 공부하란 말입니다. 버핏이 얼마나 이 회사를 싸게 사서 몇 배를 벌었다더라.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가 수만 퍼센트의 수익을 냈다더라. IT 버블이 어쨌다더라. IMF에 투자했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더라. 이런 거 말고요. 주식시장이 화랑이었던 연도에 주요 경제기사와 그때 당시 개인들의 투자 움직임에 관한 기사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하락장엔 세상이 망한다, 이번엔 다르다, 정말로 다르다 떠들면서 종말을 이야기하고, 아주 극소수만이 초용히 매수를 해서 수년 후 전설적인 투자자로 각광을 받습니다. 이런 위기들이 몇 번 없었을 때야 공부도 힘들고 단지 운이 좋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위기를 공부할 수 있고, 가깝게는 코로나 위기를 넘겼죠. 근데 아직도 사고팔기를 반복하고 저점에서 살 수 있다고 믿으며 고점에서 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점에선 더 떨어질까 못 사고 폭락이 오기 전 이미 주식에 풀베팅 상태라 정작 저점에선 매수할 돈이 없죠. 그렇게 고생하다가 본전부근에서 조금만 흔들어주면 다 팔고 떠나거나 아니면 폭락에 손절하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만약 운이 좋아서 이번 코로나 폭락장 때 주식을 사신 분들이 지금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을까요? 아마 절대 아닐 겁니다. 정말 운이 좋아 많은 수익을 낸 뒤에도 이 주식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결국 본전에 팔거나 약수익에 팔고 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저도 해외 투자를 하면서 이런 위기를 참 많이 겪었는데요. 특히나 이번 코로나 폭락장은 저에게 정말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해외 계좌에 풀베팅 상태로 코로나를 얻어맞았는데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기 투자를 말한 유명인들을 다 저주했으니까요.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이 마이너스 50%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4일 동안 한두 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밥을 먹으면 전부 토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각성하고 그간 묵혀둔 캠핑용품이나 각종 중고 등을 내다 팔아서 주식을 한 주라도 더 사들였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회복장이 오면서 마이너스 60%가 넘게 빠졌던 제 계좌는 원금을 회복하고 수억 원의 수익까지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렇듯 장기 투자는 주식을 사고 기다리면 되는 단순해 보이는 투자로 생각하지만 실로 엄청난 인내와 고통이 따르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단기 투자했다 안되면 장기 투자한다? 그런 투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단기 투자에서 장기 투자로 바꾼 분들은 나중에 손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거나 본전으로 회복하면 여지없이 본성을 드러내고 단기 투자자로 변모하거나 손실을 확정하고 시장을 떠나버립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투자시장은 어리석은 대중들에게 희망, 기쁨, 좌절, 패닉, 포기의 과정을 반복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린 이제 직접 겪지 않아도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정보나 시황의 지배당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꾸준하게 투자의 역사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도 없고 해외 투자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부터 혼자 외로이 해외 장기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포트폴리오를 핵심 자산으로 압축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길고 외로운 싸움이었고 엄청난 고통과 인내가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너무나 빠르고 쉽게 투자의 역사를 배울 수 있고 올바른 투자의 정보를 얻어서 시작할 수 있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 없는 돈 셈치고 몇백씩 아무 주식에나 투자하고 에이 날렸네 이런 식의 투자를 시작하지 마시고 소액이라도 핵심 자산을 아주 오랜 기간 모아가면서 몇백만 원이 몇억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핵심 자산은 그 기업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해치 등을 동시에 해주며 그 어떤 자산보다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직장 생활로 번 돈을 핵심 자산을 모으고 자기 개발을 해서 더 많은 수익으로 더 많은 자산을 모으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풀리는 돈으로
엄청난 자산 상승을 목도한 2021년 22년을 보낸 여러분들이라면 하루빨리 눈치채시고 앞으로 10년 뒤 또 찾아올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이화폐를 핵심 자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동기부여 영상은 10년간 계속될 것이며 이 과정을 지나면서 여러분께 저의 주장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그리고 20년 여러분들의 투자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